올해는 쉬어도 내 몸으로 치는 형국은 맞아요, 본인이. 그래서, 근데 본인이 노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본인은 바삐바삐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몸이 안 따라주는 하나 그래도 직장을 갖고 있는 게 본인한테 훨씬 낫고, 올해는 난 본인한테 내가 지금 권해주고 싶은 거는 대수되면 한 번만 좀 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수되면요. 대주대명이 뭐예요? 대수되면 그러니까 산닥을 본인 사주를 넣어서 대신 보내는 거거든요. 내저 뭐가 많이 몸수적으로 안 좋은가 보네요. 올해는 본인이 네. 기운도 없고요. 네. 뭐 몸으로 자꾸 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려면은 본인이 주저앉는 형국이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털기 위해서 대수되면으로 한번 좀 치고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고 나면은 몸이 좀 가뿐하실 거고 몸이 좀 괜찮아지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직장은 그만두지 마세요. 그래도 언니는 직장을 다녀야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금전으로도 덜 소가리 하실 것 같고요. 그 언니가 다른 일 한다고 해서 지금은 안 먹혀요. 다른 일 하면 언니는 눈탱이 맞아요. 지금, 잠깐만. 언니 내가 정년퇴임이 언제예요? 정년이야? 정년은 60세인가 뭐 61세인가 모르겠는데 그쯤 될걸요? 그렇게 되면은 한 50대 중반까지는 좀 일을 기존에 있던데 몸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좀 땜을 해야 갈 일이 좀 있어서 그만두면은 언니 몸이 더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싫든 좋든 끌어안고 가셔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 연법은 있는데 연법을 왜안 잡으셨어요? 연법이 2년의 연법이요. 뭐예요? 아, 2년. 그렇게 안 땡겨서 그렇게까지 잡고 싶진 근데 지금은 외롭다 소리가 나오거든. 안 외로워요?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몸도 엄청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휴직 중인데 제가 하나도 한가하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은 잠시 잠깐인데 네. 어느 순간에 언니가 외롭다는 소리가 아니, 뭐. 그동안 외로웠던 적은 당연히 있는데, 크게 외롭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언니가 예전에는 외로워도 건강했기 때문에 좀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언니가 바삐 움직였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랑 부딪히다 보니 그 외로움을 못 느끼는데 지금은 이제 언니가 조금 조금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아이가 아프면 우리가 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늙는다 그러잖아요. 표현을. 나이가 먹으면 아프면은 늙어요. 저도 늙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근데 언니를 봐서는 언니가 어느 순간에 외로움에서 조금 몸부림칠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언니는 그만두면 안 되고요. 언니는 그러니까 사주상으로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북적북적 하고 있어야지 혼자 있으면은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세요. 제가요? 그래요? 예. 사람 많으면 피곤해가지고 별로 안 근데 지금 좋아하거든요. 언니가 그만큼 사람하고 예. 시달려 있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은 그거를 못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느껴요. 뭐 언젠가 느낄 수도 있겠죠. 언젠간이 아니라 좀 지나시면은 노는 것도 지쳐요, 언니. 쉬는 것도 지치고 노는 것도 지쳐요. 그러다 보면은 언니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면 집을 퇴근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랬듯이 다 가고 나면 공허함이 느낀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는 언니 몸 건강을 좀 관리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어쨌든 복직을 하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언니의 건강에도 좋고요. 정신적인 건강도 좋고, 뭐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으나, 그래도 정신적 건강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건강에는 항상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는 사실 회사 생활하는 게 건강에 제일 안 좋은데. 근데 언니는 하셔야 사람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언니는 하셔야 돼요. 그래요. 예. 저 일하는 거 되게 언니 분명 싫어하는데. 제가 일 지금 일을 손을 지금 일을 손을 놓으시잖아요. 그럼 언니는 후회하셔요, 나중에. 뭐 그럴 순 있죠. 후회는 할수 있죠. 당연히. 후회하셔요. 정말로 후회하셔요. 후회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몇 년이라 더 끌고 가시는 게 언니한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뭐 다른 얘기는 제가 뭐 하지는 않을게요. 뭐 이따 이따 얘기해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언니 자체야 뭐.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언니 자체가 뭐, 저거 했어서, 뭐. 신부리가 좀 강하셔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신부리가 뭐예요? 예. 우리네처럼 사주가 조금 세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주 볼 때마다 비슷한 얘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언니가 아집 있고 고집 있고 있지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하면은, 의심도 많고 탈도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냥 나오는 대로만 얘기해 주는 거지, 딴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내가 그걸 논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언니 올 갑진년 운기 사주, 운기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올해는 더도 말고 둘도 말고, 그냥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대수대명이나 한번 치고 가시는 게 언니한테 몸수전에 좋으실 것 같아요. 딴 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직장은, 지금은 손을 놓으시면 안 돼. 언니는 그 직장을 놓으시면 정말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뭐 드려봐야 뭐 신정관계 일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제가 통과할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투자는 어떨까요? 투자도 뭐 부동산이든 언니는 부동산에 묻어든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 좀 묻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갖고 있으면 언니가 나중에 그 부동산이 언니한테 쓸모는 있을 거예요. 금전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언니가 직장을 지금 만약에 내년에 그만두신다 그러면 언니는 100% 내가 봤을 때는 눈탱이 맞을 수 있고요. 사기당한다는 얘기예요? 네. 사기도 있지만 지인의 그 사기지 측근한테 뒤통수 맞을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우성 칠 일이 좀 있으시고요. 눈물 흘릴 일이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몸이 더 악화될 일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근데 언니가 그 돈을 부동산에 좀 묶어 놓으시면, 언니가 조금 한 50대 중후반에 그만, 초에서 빠르면 초반에 중반에 그만두신다 그러면 그걸로 언니가 좀 무엇을 할 일이 있어요. 쓸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움직이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올해는 그냥 여유롭게 좀 다니세요. 어차피 휴직을 하셨으니까 여유롭게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딱 그거 하시고, 더도 내가 저거 한다면,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디 가시든 꼭 대수대문 한 번은 꼭 치세요. 그게 언니한테 좀 좋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계시니까 뭐 안 좋은 거 좀 걷어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이라도 그거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언니가 신부리가 좀 세시기 때문에 언니가 이제 바람 부는 격이 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걷어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딴 거는 없어요. 바람 분다는 게 기가 얇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신의 바람이 좀 불 일이 있어서. 언니 사주가 좀 세신 사주라. 신내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바람을 불었어요, 언니가. 그래서 직장 다니는 그전부터 싫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얘기해봐야 언니한테 씨알이도 안 먹히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언니가 좀 온전하게 편하게 살고 싶으시면, 건강에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올수전에 그냥 대수대명 치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권해드리는 거예요. 딴 거는 없어요. 뭐 신부리 얘기해봐야 뭐 족복해야 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딱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되고, 돈은 누구도 빌려주지 말고 모아지도 말고 그냥 묻어두세요, 부동산에. 네, 원래 잘 그렇게 하니까. 묻어주세요. 근데 꼭 언니한테 들이댈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그럴까요? 네. 앞으로 생길려나 보다. 조심하셔야 돼. 언니는 지금 놓으시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 긴 여자분 있으세요? 머리 긴 여자? 이분 말고. 뭐 주변에 많아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머리 긴 여자분은 조금 경계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 긴 여자? 다 조심해야 돼요?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 왜냐면 언니는 지금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 네, 제가 뭐 지금 뭘 아예 뭐 시도하고 있거나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투자를 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언니가 안 믿는 것 같으면서 또 팔랑귀야. 그런가? 잘 모르는데. 예, 그럴 수도 있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팔랑귀라고. 진짜 있잖아. 좋은 거는 다 거절하고
언니가 어떻게 쭉쟁이만 하나만 또 건드렸는데 그 쭉쟁이가 언니한테 시한폭탄이 돼서 돌아오는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언니가 금전에 있는 거는 그냥 부동산에서 묻어놓으라는 거예요. 아예 돈이 언니 수중에 없어야지 사람들이 터치를 안 해요. 언니 돈 냄새 맡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긴 여자분 조심하세요. 네, 조심할게요.